11장은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욥의 두 장에 걸친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발의 말을 한절 한절 보면 솔로몬의 잠언에 갖다 넣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지혜자의 말입니다. 한절 한절 다 귀한 말씀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조직 신학자다 할 정도로 신관이 철저하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정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욥에게는 이 말이 소화도 안 되고 적용도 잘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지식과 아무리 좋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적용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해석을 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처음 왔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래피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단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 목회 상담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과목 중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제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다른 강사분이 강의하던 과목에서 여러 이제 상담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목 그 분야 중에 하나가 권면적 상담이라는 접근이었습니다. 영어로 누세릭 카운슬링이라는 부분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였던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주장한 소위 성경적 상담학이라고도 알려진 접근이었습니다. 이 접근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뭔가면 모든 인간의 우리가 실험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잘 지적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직면해서 회개하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접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책은 기독교 상담학 책으로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 접근의 한계가 뭔가면 모든 상황의 문제를 다 죄라고 하는 큰 진단명 하나로 뭉뚱그려서 처방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욥의 친구들의 접근과도 많이 연결짓기가 됩니다. 욥의 문제는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데는 반드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뒤에 나오는 대로 보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과 같이 밝고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이 될 것이고 너희 장막에는 이제 악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물론 전체적으로 볼때 모든 인간의 깨어짐과 아픔, 고난에는 처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했던 남침례교 신학교가 있는 켄터키 루이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가 밤에 자는데 자꾸 이렇게 영어로 jerking이라고 하죠. 손발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루이빌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여기다 뇌파 검사 이렇게 수면 시켜서 뇌파 검사를 쭉 하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어떤 같은 학과 쪽에 학생으로 같이 공부하던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있는 목사님이 감사하게 응급실에 찾아왔어요.
방문하러 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 염려가 돼서 오셔서 감사했는데 한쪽으로 저희 부부를 부르더라고요. 예, 저기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조그만 방에 이제 가서 이제 짧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펴놓고 읽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의 기본적인 요지가 뭐냐? 당신 아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부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회개해야 된다.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민감성, 상황에 대한 공감성이 없이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이건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뒤집어 놓는 거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면 그냥 와서 짧게 방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충분한데 거기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 정확한 진단도 안 된 채 처방을 하고 나서는 가는 거예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처방할 때도 이 처방을 잘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약을 강하게 투여해버리면 그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합니다. 진단도 잘해야 되고 처방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신을 대할 때나 타인을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이 잘못때로는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접근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아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소위 주로 단선적인 인과론, 영어로 linear causation이라고 하는데요. A는 B의 원인이 됐다. 한 가지 가지고 딱 모든 상황에 갖다 다 집어넣는 것.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모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무리한 것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때로는 좋은 의도로 접근은 했는데 무례하게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돌봄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무례한 거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시작하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루드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무례하게 행동하시지 않으셔요. 그분은 물론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때로 우리가 접목을 할 때 내가 혹시라도 내 가족에게 종종 남편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딱 갖다 대고 질만하면 갖다 대고 에베소서 말씀 딱 갖다 대고 여기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왜 당신 순종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해야 또 상대방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순종해 보겠어요 이러면 이게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거의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단에 있는 분들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요즘 흔히 도는 용어 중에 하나가 게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게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 지금 소발의 접근이 어떤 의미에서는 욥에게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을 딱 갖다 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이죠. 영어로 diagnosis. diagnosis라고 하는데 이 dia라는 말과 헬라어 gnosis, 알미라는 것인데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때로는 생체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에서 아, 이게 암세포구나, 악성이구나, 양성이구나,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울증 같은 증상 하나만 해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에게 종종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우울증 환자야? 목사님 믿음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경우는 중년기 거쳐가면서 우울증이 많은 경우에 수반이 돼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 사모였지만 폐경기 거치면서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막 자살 충동 느끼고 세상 헛살았다 그러고 자기 목사 사모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구원도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사셔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면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가 원래부터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도 느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접근의 이 소발의 접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아,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도 그렇고 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도 신중함이 필요하겠구나. 함부로 내가 말해서 상대방을 의도하지 않게 소발도 마찬가지인데 선의로 찾아갔는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상대방의 가슴에 약간 상처를 깊이 내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 지식이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다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다. 굉장히 때론 매니플레이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본인은 거의 환청 듣듯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과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상대방은 일종의 이중구속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을 또 믿자니 뭔가 의문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센시티비티가 필요한 민감하게 적절하게 적합하게 인간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보면 신방을 이렇게 가시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가면 대신방 하거나 하면 권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쉽게 아까 요배 친구들처럼 팍팍팍 그렇다고 그 권사님 보고 말씀하지 마세요 중간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 신방위원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가서 교인들의 마음을 불을 지르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그런 위험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 제가 세부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욥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욥의 친구들이 특별히 말 안 하고 처음 접근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있어주고 욥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듣고 있고 또 한두 마디 그냥 말하고 했더라면
아마 욥기는 또 새롭게 쓰여졌겠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적어도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또 욥의 그 한 모든 말들이 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필요한 지혜는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우리가 이게 특히 어려운 분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자꾸 나옵니다. 말이 나오다 보면 그 말에는 도움되는 말이 아니고 상처 주는 말, 또는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는 말에. 그러면 천국에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 위로한답시고, 아직 그 가족들은 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도 못하고 어떤 데 충격감에 빠져 있는데 쉽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아유, 천국 가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이제는 고통 없는 세상에 안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주먹을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또 로마서 8장에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아직 소화가 안 될 타이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 입을 닫게 하고 싶다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소화를 할 수 없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성경 전체를 그냥 다 아버지 말, 엄마 말 안 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지혜로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잘 가르칠까? 근데 이 타이밍이 맞지 않고 아이들이 수용할 수 없거나 지금 한참 화가 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성경 말씀 전체가 나쁜 대상으로 인식이 돼서 그냥 거부를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몰라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못 깨달아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지혜가 없는 것이. 자,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무례한, 무모한 접근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 아, 나도 모르게 몰라서 그랬구나. 또 혹시라도 가족일 경우에는 오늘 이 아침 말씀 들으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그때 모르고 그렇게 접근했는데 미안하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선한 의도로, 욥의 친구들은 선한 의도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지식으로 오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타인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또 우리가 스스로 때론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잘못 진단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의 경우는 올바른 말씀의 균형 잡게 서서 나를 제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